안녕하세요. 쫑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 방 테라스를 꾸미기 위해 양재 화훼단지와 분갈이 하는 영상을 담아봤는데요. 영상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쫑이 언니에게 많은 힘이 된답니다. 저는 오늘 구입할 양이 많지 않아 양재 화훼시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도매로 많은 수량을 구입할 때는 과천 남서울 화훼단지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남서울 화훼단지는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소매로 조금씩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아서 저처럼 적은 수량이라면 양재 화훼단지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동으로 들어가 볼게요. 스투키, 틸란드시아 등 많은 공기정화 식물들이 반겨주네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많은 식물들과 꽃향기를 맡으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즐겁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식물은 신체 건강이나 정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요즘 공기정화나 미관상 여러 이유로 식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런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봄도 오고 해서 제 방 앞 담벼락을 더 초록초록하게 꾸미고 싶어서 오게 됐답니다. 공중 식물들도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수국도 있고요. 제가 식물을 구매한 곳입니다.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둘러볼게요. 이쪽에 보이시는 식물들은 모두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금액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종류도 다양하죠? 보통 집마다 1-2,000원 사이의 가격 차이는 있었지만 작은 화분은 2-3,000원, 중간 화분은 5,000원에서 7,000원대로 거의 비슷했어요. 로즈마리와 라벤더도 보이고요. 바로 옆집에서도 허브 종류를 조금 구매했답니다. 제가 알던 라벤더와는 이파리가 생김새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모히또 해먹으려고 레몬밤이랑 애플민트도 샀어요. 가격은 화분당 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옆집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봄이어서 그런지 식물 구매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옆동으로 가봤습니다. 옆동은 큰 나무 위주의 식물들이 파는 곳인데요. 꼭 밀림 같았어요. 레몬 나무는 처음 보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이 집은 스투키와 선인장 종류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인가 봐요. 예쁜 밍크 선인장도 있네요. 이제 화분을 사러 갈 건데요. 화분을 사러 가는 길에도 꽃과 식물이 참 많더라고요. 화분 파는 곳은 주차장 정문 입구 기준으로 왼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따로 모여 있어요. 이날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각종 토분부터 플라스틱, 유리 화분 종류별로 참 다양하답니다. 지금 보이는 토분은 3-4천원부터 만원 이상 사이즈별로 가격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 파는 곳 옆에 야외에서도 꽃이랑 식물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제가 찾던 데이지도 있고 실내보다 종류가 좀 더 다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텃밭 종류 모종도 팔고 있고요. 화분 심기 딱 좋은 날이죠? 제가 사온 식물은 아이비 5개, 종이꽃 3개, 피나타 라벤더 3개와 플라스틱 화분 4개, 그리고 엄마 사무실에서 가져온 토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퇴비는 다이소에서 구매했답니다. 아침에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초췌 모드인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얼른 옮겨 심어주도록 할게요. 이웃분들이 출근길이라 분갈이 하냐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분갈이가 완료됐습니다. 화분에 이제 물을 줘야겠죠? 제 방으로 옮기려면 물이 좀 빠져야 해서 기다리는 김에 단지 내 꽃 구경을 했답니다.
꽃 구경을 마치고 제 방 담쪽에 화분을 모두 옮겨주었어요. 엄마가 너무 옹기종기 옹졸해 보인다고 하긴 했지만 저는 만족했어요. 얼른 아이비가 저 담벼락을 다 덮어서 초록초록해졌으면 좋겠네요. 아침마다 물 주고 키우는 재미가 있고 햇빛 받으면서 힐링도 된답니다. 허브류는 실내에서 키우려고 안 해놨는데 쑥쑥 잘 자라더라고요. 홈카페에 필요할 때마다 넣어야겠어요. 아참, 그리고 제 방 앞에는 데크를 직접 깔았는데 목재는 어디서 구매했고 마감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파트 2로 찾아올게요. 저는 오늘 왔다 갔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온 레몬밤과 직접 만든 자몽청으로 오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고 부탁드릴게요. Good.